드림티게더의 운영을 잘 부탁드리기 위하여 드림티게더 이사진의 대표로 김성재 이사님께서 김성만 신임 이사장님께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김성만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드림투게더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림투게더 이사의 대표로 김삼재 이사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년도부터 이 드림투게더가 출발할 때 같이 참여한 대명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삼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태형식 이사장님은 우리가 2013년도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1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그 시기에 우리 태형식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을 맡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진짜 마음고생 내지는 또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피해를 입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경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편으로 다행히 이제 오늘 이사장에 취임하시는 김상만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이 드림투게더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사진 그리고 우리 그 드림투게더의 회원사로 있는 그 회원사 기업의 대표들이 새로운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보좌하면서 그분의 꿈을 같이 이렇게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 좀 많은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게더를 잘 이끄시기를 바라면서 새마을중앙연수 원장님이셨던 이안재 원장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 생을 마감할 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혹자는 명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자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니옵니다. 정답은 봉사와 희생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만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평가는 결론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선생님들을 뵈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오늘 김성만 이사장께서 드림투게더라고 하는 그 봉사단체의 한 이사장에 대한 축하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여러분 모두를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교육담당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그때 특명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명을 받고 제가 새마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언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최초로 새마을운동을 해외 수출을 했고 지금은 22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임원 이걸 들으면서 누구를 여기, 딱 여기에 맞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김성만 이사장은 제 고향 후배옷이다. 저도 차관급으로 이 사회에 다시 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아끼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보람되고 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고 한 사람만 얘기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김성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지적할 겁니다. 제 고향 후배들 중에 대법관도 있었고 대법원장도 있었고 또 장차관급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정말 장한 후배다. 저는 항상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누가 성교회 이사장으로서 드림 투게더의 이사장으로서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이날 이분은 그동안 세계 방방곡곡 음지를 찾아다니며 불우한 사람들을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손길로 봉사해 왔고 아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드림투게더의 이사장으로 다시 또 봉사해 그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한다니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안 됐다. 좀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태어난 사람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는 이 친구가 가는 길이라면 길거리 어떤 길도 같이 동반자의 입장에서 걸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기꺼이 밑거름의 역할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나쁜 짓은 제가 전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훌륭하신 우리 목회자님들 정말 여러 어른들도 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또 그분들이 서로 감싸주고 받들어 주어가지고 김성만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고 또 나가도록 여러분께서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 선교회 한 어떻게 보면 이사의 한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장께서 김성만 이사장께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원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서울 기독학년 회장을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그런데 제가 이 목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장선영 목사님 아까 우리 저 81년도에 장선영 목사님 저한테 교육 받으신 네, 예. 81년도로 예예. 그런데 예, 그때 저는 여러 목회 활동을 하신 분들의 훌륭한 분들 여러 분을 만나 뵀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어떤 시련을 겪었냐 하면 그 교회에서 NUA와 에큐림칼이 서로 엄청나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용산서에
대학교 시절에 용산사에 제가 186건인가 하는 고발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화 모 암계 목사님과 이 무슨 식 목사 그까지 말이야. 그 두 목사님이 싸우시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 교인들이 흘러서 가지고 교회 안에 그 한마디를 하고 양쪽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게 들리겠습니까? 이 신성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 수도 없고 신성한 그런 기도의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하 이거 이래선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기도학년회장 자격으로 전국에 경기도회부터 뭐 부산노회 뭐 전국 시도노회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4, 5년간 무척 기도도 많이 하고 순산 기도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그 뒤로부터 내가 신앙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저의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교인은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라 아니라 그러나 목회자님들을 제가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이 김성만 회장께서 새롭게 길을 걷는 이 드림투게더의 이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가호와 하나님의 은춘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수 있는 그 길을 당당하고 굳굳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식 전 이사장님과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김성만 이사장님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드림투게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15년 12월 31일 드림투게더 이사진과 김성만 원장님께서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